네,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당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이고요. 옆에는 국민의힘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추경호 의원님이 나와 계십니다. 조금 전까지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와 야당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 의결특위의 양당 간사 그리고 정부의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차관 등이 최종적으로 합의 사항이 나와서 오늘은 백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 국회는 헌법 제54조에 의거하여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1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한다. 2. 국회는 서민주거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보육 돌봄 확충, 보훈가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서열을 포함하여 증액 규모를 7.5조 원 수준으로 한다. 국회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 3조 원 수준과 국민들께 접종할 코로나19 백신의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 9천억 원 수준을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한다. 국회는 국민들의 고충, 경제 위기 상황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예산을 5조 3천억 수준으로 최대한 삭감하여 순증 규모를 2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최소화한다. 2020년 12월 1일. 예, 감사합니다.